안녕하세요. 아크로팬입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집에만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휴대폰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물론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컴퓨터 게임은 그래픽이 좋고 성능이 갖춰져야 신나게 즐길 수 있을 텐데요. 최고 사양 게이밍 PC는 비싼 부품만 사용한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이 비싼 부품이 성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능이 게이밍에 적합한지나 어울리는 것인지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 성능과 사양을 가진 게이밍 PC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사양 게이밍 PC를 위한 부품 조합은 어느 정도 정석으로 통하는 구성이 있습니다. 프로세서와 그래픽카드는 9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 조합이 가장 선호되는데요. 특히 인텔의 9세대 코어 i9 프로세서는 게임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8코어 16스레드와 높은 동작 속도를 모두 갖추고 있고 부드러운 게이밍 환경을 위한 안정적인 플랫폼도 갖추고 있죠. 게이밍 PC의 구성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게임이 PC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게이밍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현존하는 거의 모든 게임들은 8코어 이상의 프로세서에서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게이밍을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의 조건으로는 8코어 정도의 구성과 최대한 높은 코어당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 고성능 게이밍 PC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인텔의 9세대 코어 i9-9900K 시리즈입니다. 8코어 16스레드 구성과 5GHz의 최대 동작 속도를 갖춰 게임을 위한 적당한 코어수와 높은 코어당 성능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데요. 특히 i9-9900 시리즈에는 게이밍 환경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내장 그래픽 코어가 제외된 i9-9900KF, 올코어 5GHz 동작 속도의 한정판 i9-9900KS가 있는데요. 별도의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게이밍 PC에서라면 i9-9900KF는 고성능을 더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선택이고 오버클로킹을 통해 9900KS나 그 이상의 성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능 발휘를 위해 중요한 메인보드는 인텔의 9세대 코어 프로세서에서 B360, 365, Z370, 390 등 300 시리즈 칩셋 기반의 메인보드가 좋습니다. 이 중 코어 i9-9900 시리즈 프로세서가 가진 성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Z390 칩셋 기반 메인보드가 추천됩니다. Z390 칩셋 기반 메인보드는 K시리즈 코어 프로세서의 오버클로킹을 지원하고 8코어 프로세서를 위한 강화된 전원부 구성을 갖추어 높은 동작 속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메모리의 경우에는 프로세서에서 지원하는 기본 규격인 DDR4-2666을 기본으로 취향에 따라 DDR4-3200 정도의 오버클로킹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용량을 갖추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 8기가 두 개로 16기가 듀얼 채널을 구성해도 좋지만 최고 사양을 고려한다면 16기가 모듈 두 개로 32기가 듀얼 채널 구성을 갖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이밍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와 AMD의 그래픽카드들이 성능과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게이밍을 위한 고성능 GPU 시장에서는 AMD보다 엔비디아 쪽의 선택지가 더 넓은데요. 특히 하이엔드 레벨에서 엔비디아 RTX 시리즈 GPU가 기능과 성능 모두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을 생각한다면 엔비디아의 RTX 2070 슈퍼와 성능을 생각한다면 RTX 2080 Ti가 추천됩니다. 하지만 고성능을 우선시하면서 비용을 감안한다면 RTX 2080 슈퍼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고성능 그래픽카드까지 장착했다면 부드러운 움직임을 위한 게이밍 모니터를 갖추기도 하는데요. 게이밍 모니터는 시야각이 아쉬운 TN 패널보다는 IPS나 VA 방식 패널이 추천됩니다. 여기에 스토리지 구성은 NVMe를 중심으로 하고 든든한 파워 서플라이와 케이스는 물론 키보드와 마우스까지 제대로 갖춰주면 게임 덕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죠? 파워 서플라이는 신뢰성 있는 업체들의 전격 700W급 이상의 파워를 사용하고 케이스는 최소한 미들타워 이상급으로 그래픽카드와 쿨러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성능 게이밍 PC를 위한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고성능 PC가 높은 가격대이긴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높은 게이밍 성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